일반 이제 어르신이나 약간 이제 뭐 좀 양보를 안 해준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. 먼저 그냥 뒤에 오신 분들이 먼저 앞으로 먼저 확 타갖고 그냥 이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. 앞질러가. 네.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화문이나 충무로나 우여가 다른 느낌도 들 때가 있고 그게 좀 아쉽다. 이게 안전이 있다고 해도 올라갈 때 덜컹덜컹 울리거든요. 덜컹덜컹 울리고 또 그 시각적으로 충무로 같은 데는 되게 높아요. 높아갖고 위에서 밑에 내려가려고 밑부터 내려가려고 좀 고속공포 좀 있어갖고 되게 무서워요. 버스 이용하시거나 할수있는 내가 너무 오래 시간 잡아보니까 버스 타고 있는 분한테 미안해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런 것도 깨있어요. 장애인들이 차를 타기에는 너무나 그런